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UCNC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민경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세 가지 제품이죠. 익스체인지, 셰어포인트, 링크 중에서 가장 최근 3년간 가장 인기가 많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제품인 링크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그동안 이제 링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무엇보다도 새 제품 출시 행사이기 때문에 2013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소개드리는 자리가 되겠고요. 오늘 순서는 제가 먼저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저희 기술 전문가이신 김진우 차장님 통해서 데모를 보시고 제가 요약드리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링크를 제가 시장에서 또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드리다 보면은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링크가 너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제품이라 뭐 쓸만하냐, 안정성은 어떠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항상 새 제품들에 대한 의구심 있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말씀하시는 걸 들었었어요, 제가. 그런데 사실 링크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중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바뀐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 라이브 커뮤니케이션 서버 2003,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로고가 있죠. 참 추억의 네 가지 색, 사색 오피스 로고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추억이죠. 오늘 다들 보셨겠지만 오피스 로고가 아주 심플하고 모던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억의 로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LCS 2003을 시작으로 해서 2005년, 6년, 7년 때 이제 OCS로 이름이 바뀝니다. OCS 2007, 또 R2. 사실 이때부터 OCS 때부터 좀그 링크의 부흥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 출시가 되면서 2010년에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링크 2012 나오게 되면서 이름이 또한번 바뀌게 되죠. 두 번째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크라는 제품을 어떻게 보면 이름만 갖고 보시면 2010년부터 나온 제품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1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있는 그리고 경험이 축적된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링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름을 링크의 네임, 제가 네이밍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명들이 전부 다 사전에 나오는 의미들이죠. 사전에 다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예를 들면 뭐 오피스부터 해서 윈도우 뭐다 나옵니다만 링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링크는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또 링크라는 이름을 또 기억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원인데 그 연결하되 링크와 동기화하다의 싱크의 결합어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낸 합성어인데 뭐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름이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거라 믿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참 아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직까지 이 링크에 대한 발음을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내부 직원 분들조차도 종종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라고 발음하시는 경우도 있고 종종 신문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링크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정확하게는 한글 표기는 링크고요. 미국 쪽에 그 원어민 발음으로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으로 들어봐도 링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 링크 이거하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일단 한글 표기는 링크로 통일을 해주시고요. 또그 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도 용어는 링크로 기억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링크가 뭐냐? 링크는 이것이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어떻게 보면 링크라는 제품이 뭐야라고 물어보셨을 때 또는 누가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성 및 화상의 링크 미팅 상태 정보 IM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를 포함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가 이제 글씨체를 폰트를 크게 했죠. 단일 통합 수단입니다. 단일 통합 수단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링크는
단순히 링크를 처음에 첫인상 어떻게 보면 이제 모양만 보시고 클라이언트를 이거 메신저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초의 시작은 메신저였죠. 뭐 LCS 2003부터는 메신저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의 링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단일 통합 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느냐면은 다음 장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지금 나열한 겁니다. 사실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음성 메일 쪽만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으시죠. 근데 서양권에서는 상당히 여전히 지금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8가지 중에 음성 메일을 제외하고서라도 7가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7가지면 7가지 다 각각 사용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구매하시고 또 이 각각의 수단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 따로 관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또 가장 지금 내가 누군가와 의사소통하고 싶을 때 가장 최적의 수단이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제가 해외 법인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나는 바로 화상통화를 좀 해야겠다. 화상회의를 해야겠다. 어떠시죠? 모 고객사에서 제가 들었던 말씀은 회의실이 화상회의실이 한 군데가 딱 있답니다. 회사에. 거기를 예약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 안 하다 보니 화상회의는 너무도 어색하다. 왠지 소위 속된 표현으로 뻘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자원과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지연되고 단절되고 또 이러한 수단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코스트가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링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링크는 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저쪽 바깥쪽 체험전 옆에 데모 쇼도 보셨을 거고요. 뭐 기조 연설에도 조금 보셨겠지만은 엔터프라이즈를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에 특화된 통합통신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 좌측에 보시면 사용자 측면에서는 단일 통합 클라이언트라서 사용자들이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골고루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 입장에서는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를 간소화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비용이라든가 시간 등이 절감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출시 행사인 만큼 그 링크 2010을 기준으로 2010 대비 2013의 새로운 기능을 제가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링크의 모토는 공간에 제약되지 않는 협업입니다. 공간에 제약되지 않는 협업이고 첫 번째가 이 부분은 저도 아까 체험전 운영하면서 밖에서 들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오찬주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자간 HD 비디오 및 컨텐츠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SD급 화상이 참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SD급 TV도 보기 힘들거니와 SD급 동영상조차 우린 보지 않습니다. 이제 무조건 HD급이죠. 화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제 앞에 놓여있는 PC 두 장비에도 여기에 지금 HD급이라고 선명하게 적혀있는 웹캠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었죠. 그러한 HD를 역시 링크도 자연스럽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적 감각의 모바일 및 웹 클라이언트. 일단 뭐 오피스의 모토가 이제 모던, 뉴다 보니까 뭐 현대적 감각, 뭐 여러분들의 개인 편차는 있을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일단 링크의 특징은 링크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모바일 플랫폼에 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OS용이라든가 안드로이드용까지 링크가 다 나와 있고요.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앱 간의 통합.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오피스를 사용하시면서 그 예를 들면 문서를 워드라든가 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문서를 작성하시고
수정하시고 공유하실 때 그때마다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문서를 내가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 작성한 사람의 의도가 어떤지 확인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존의 통신 수단으로 하시려면은 저도 만약에 링크가 없었다면은 그 사람의 일단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이름을 찾겠죠. 누가 작성했는지. 근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운 좋게 찾았다 한들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락처 찾아야 되고 또 전화번호 눌러주고 가끔 전화번호 업데이트 잘 안 돼 있고. 근데 링크는 그렇지 않죠. 뒤에서 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스카이프와의 페더레이션입니다. 스카이프와 페더레이션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그 어떻게 보면 단일 클라이언트로 가장 많은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어요. 그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부분이 다자간 HD 비디오 갤러리 및 H.264 SVC 지원하는 화면입니다. 이제 여러 명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모임 유형에 맞게 최적화할 수 있는 발표자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발표자 입장에서 화상 회의를 또는 화면 공유를 통한 원격 회의를 이끌어갈 때 본인에게 최적화된 화면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안 그러면 이제 회의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전달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모처럼 모였는데 아 그렇지 이거 이렇게 온라인 회의 해봐야 별로 효과가 없구나 임팩트가 없구나 그냥 오프라인에서 모입시다 이러기 십상인데 그 최적화할 수 있는 발표자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러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가 선택한 컨텐츠 및 사용자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역으로 회의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그 상황이 될 텐데요. 참가자가 나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다고 할 때는 갤러리 보기 등을 크게 또는 상단 아니면 본인이 보기 편한 위치에 위치시킬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나는 아젠다 같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 프레젠테이션 컨텐츠에 나는 집중하고 싶다라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넣을 수도 있고 발표자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세 가지를 보시는 것처럼 동일 화면에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및 웹 클라이언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아무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다 보니까 윈도우즈 8 터치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링크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밖에 체험존에 비치되어 있는 PC들에서도 바로 마켓에 접속하셔서 스토어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세션 이후에 쉬는 시간에 한번씩 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터치에 맞게 큼직하죠. 사실 터치의 최적화란 말이 손가락으로 눌러도 다른 게 안 눌리도록 큼지막한 UI를 제공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윈도우 폰이 앞에 있고 뒤에 저기 아이폰이 숨어 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안드로이드 폰이 좀 작게 나온 것 같네요. 예,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안드로이드나 iOS들도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2013이 나오기 때문에 모바일 앱도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뭐 언제인지 또는 업그레이드의 내용이 기능이 어떤 게 추가될지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2013을 그렇기 때문에 링크 2013 서버를 믿고 도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링크 모임에 액세스할 수 있는 링크 웹앱. 요즘 사실 뭐 이기종 디바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개발사 입장에서도 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차원, 회사 IT 부서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이에요. 그 이기종마다 앱을 다 만들어줄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패치는 또 어떻게 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이슈, 관리 이슈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표준화된 방법이 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링크 웹앱을 통해서는 디바이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브라우저, 지원되는 브라우저 내에서는 모두 동일한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마치 PC 그대로 사용하는 UI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가장 강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니 MS 제품 중에 오피스랑 통합 안 되는 것도 있나? 이러시면서 식상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식상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께 일상화되어 있고 그게 습관이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도 오피스 앱에서 직접 통신을 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아웃룩이 되겠고요. 누가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한 여직원이 보냈네요. 여자 상사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메일의 내용이 너무 짤막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길게 좀 상의를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하면은 저 사진을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통신 수단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그 원하시는 통신 수단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상태가 지금 왼쪽에 긴 세로줄로 녹색이 보이시죠? 대화 가능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아, 이 사람이 나랑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일반 메신저처럼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아웃룩에 있는 회의 일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물론 본인이 수동으로 정말 바쁠 때는 뭐 방해 금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일정에 맞게 마치 비서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일정을 알려주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일 아이덴티티 및 통일화된 대화 상대 카드. 결국에는 이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7, 8가지 되는 통신수단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연결 또는 본인의 어떤 연락처들이 다 산재되어 있어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부에 뭐 화상회의 아이디는 또 이쪽에 이런 엑셀 파일에 저쪽 엑셀 파일에. 근데 지금 이거는 한 사람의 정보가 모두 한 카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카드에서 자신의 모든 연락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해서 저러한 정보들을 또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룹웨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그 안에서도 바로 상대방과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링크 모임에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원노트 공유. 이 부분은 정말 새로운 방법인데요. 기존의 화면 공유 한 화이트보드 정도 내지 또는 다른 데스크탑 공유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근데 회의록을 원노트에 많이들 작성을 하세요. 편하신 분들은 물론 뭐 에버노트도 보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원노트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정말 좋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원노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들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원노트로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왜 온라인 회의할 때는 내가 원노트를 띄워놓기가 불편하냐. 그래서 나온 기능이 이제 원노트 공유 기능. 자신도 본인도 작성을 하지만 상대방과 함께 보면서 공유한 회의록 자체가 정말 값어치가 있고 정확도가 높은 회의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프와의 페더레이션 및 새로운 공동작업 방법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여러 번 드렸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그 링크 2013의 2010 버전 대비 이전 버전 대비 새로운 추가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으로만 이제 설명을 드려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정말 재미있고 링크 2013에 대해서 제대로 보실 수 있는 데모를 저희 김진호 사장님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본 데모를 진행하게 된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링크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호입니다.
첫 세션부터 많은 그 링크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가 될 만한 거, 또 이 시간대 되면 졸리시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어 할 만한 데모를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갤러리 뷰입니다. 현재 그 2010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화상 부분에서 많이 나아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이 갤러리 뷰입니다. 기존에는 그 한 명만 나왔죠.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으로 스위칭이 되면서 화면이 전환이 됐는데 링크 2013부터는 최대 5명까지 한 화면에 표현이 됩니다. 한번 뭐 말로만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본 데모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 팀의 팀원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몇 분이나 참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를 빼고 3명이 접속돼 있고요. 그리고 옆에 PC에서 한 명을 더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명이 접속돼 있고 한번 제 카메라를 켜볼까요? 일반적으로 기존 버전에서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카메라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 같은 걸 단정한다든지 대부분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예, 정리가 끝나면 이제 그 화면을 이제 시작합니다. 예, 비디오를 시작하면 이렇게 이제 보이죠. 다른 분들이 한번 그 카메라를 끄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박상준 부장님께서 이제 되셨고요. 예. 예. 저희 팀원들이 다 이제 후덕하게 좀 생겼습니다. 예, 얼굴을 보시면요. 예. 다른 두 분도, 예. 켜주셔야 할 텐데, 예. 예. 카메라 켜주십시오. 예. 예, 지금 저희 옆에 지금 민경천 차장님도 지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 접속을 하셨네요. 이렇게 그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그 별도의 그 화상회의 솔루션 장비를 이제 도입하셔야 되는 거죠. 링크도 사용하시는데 이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수억짜리 하는 장비를 도입하셔서 또 관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지만 링크부터는 이런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은 특정 사용자 한 명만 이제 포커스를 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회장님께서 앞에서 뭐 발표를 하신다든지 중요하게 발표하는 사람만 포커스해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링크에서는 스포트라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한 명만 이렇게 키우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예, 화질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앞에서부터 계속 고화질 얘기를 했는데 현재 보시는 화면 보시면 아주 또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현재 화면은 그 720p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회의에서는 720p의 화면을 제공하고요. 1:1 경우에는 1080p, 실제로 요즘 뭐 FHD라고 하는 화질까지도 대화에서 이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다시 원위치를 좀 시키겠습니다. 예. 예, 또 재밌는 기능인데 예전 화면이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이 이제 정사각형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었거든요. 정사각형이 되면서 재밌는 기능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죠. 맨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화면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예. 이제 그 화상회의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화상회의를 하면은 한 시간 내내 정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카메라 켜놓고요. 딱 고정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링크에서는 어떻게 앉으시든지 카메라가 기가 막히게 얼굴을 찾아갑니다. 예. 움직이셔도 이제 상대방이 볼 때 이제 전혀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남자끼리 둘이 앉으면 별로 좋진 않은데, 예. 이렇게 화상 안에 얼굴이 두 명이 들어오면요. 좀 있으면 이제 확장이 될 텐데, 예, 데모라서 좀 늦네요. 예.
아쉽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 어제 얼굴을 다쳐서. 예. 지금 이제 그 두 명을 얼굴로 인식해야 되는데 한 명을 이제 사람으로 인식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일지 민 차장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그 예. 회의에 접속되신 모든 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4명, 저를 뺀 4명이 접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분이 접속돼 있으시면은 발표하시는 분 위주로 5명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말씀을 안 하시면은 말하시는 분 다른 분으로 또 바뀌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 하단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그 저희 그 2013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 대비해서 UI가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모든 기능들이요. 처음에 접속해 오시면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회의에서 실제적으로 쓰실 컨텐츠에 집중하시라라고 하는 쪽으로 UI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지금 화상회의이기 때문에요. 채팅창이 지금 비활성,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채팅창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옆으로 확장이 되죠. 봤더니 지금 회의에 참석되신 분들 리스트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마우스를 올리시면 이렇게 바로 보이시고요. 아니면은 아예 고정적으로 이렇게 표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회의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회의 자료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UI가 바뀌게 됩니다. 예. 그 여기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공유했는데 이 부분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작성하신 후에 거기에 이제 뭐 전환 효과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넣으셨을 때 온라인 회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동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링크 2013부터는 이 기능을 오피스 웹앱을 통해서 화면을 렌더링함으로써 작성하셨을 때 그 입력을 하신 전환 효과나 애니메이션들을 거의 대부분을 구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 발표했던 것과 동일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제가 그 PC로 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고요. 예. 다음은 이제 웹입니다. 그 웹 클라이언트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링크 또는 별도의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회의를 할 때 외부 사용자를 초대하거나 직원들이 고객사나 집에 갔을 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링크를 설치해야 됐습니다. 또는 회의 전용 클라이언트를 설치했어야 됐죠.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도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고 설치하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가이드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사용 못 하겠다라고 하고 현업에서 사용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링크 2013부터는 웹 클라이언트를 제공합니다. 웹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PC에서 보셨던 모든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회의를 개설하게 되면요. 사용자한테 메일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은 참석하실 분은 링크 모임 참가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예. 이렇게 바로 외부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거짓말을 한지 한번 보죠. 예. 자, 요거를 예. 아, 자. 예. 지금 이 화면이 그 회의에 접속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외부 고객 같으면요, 고객이나 파트너 같으면은 계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고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죠. 지금은 제가 그 데모를 하기 위해서 애드인을 사전에 설치해놨는데요. 접속을 하시게 되면 한 7.5메가 정도 되는 애드인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애드인을 설치하시게 되면요. 링크에서 사용하는 음성 화상 기능을 똑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UI가 어떠신가요? 방금 보셨던 그 링크의 UI와 똑같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화상이 보이죠. 아까 했던 예. 것과 동일하게 이제 화상이 보이고요. 하단에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채팅이 또 필요하시면은 채팅
또 대화 상대가 누가 참석했는지 보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눌러서 참석자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웹상에서도 링크에서 사용하는 회의 기능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의에 참석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회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사용자들한테 제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이것도 닫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클라이언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범용 모바일 운영 체제면은 다 저희 링크 클라이언트가 모두 배포가 되게 되는데요. 현재는 그 데모로서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로드맵상 언제 정도 제공이 될까요? 링크 2013년 클라이언트가요? 1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내년 1-4분기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뭐 정확한 날짜가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품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때 되면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스토어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로 항의 전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윈도우 8용 클라이언트입니다. 현재 지금 윈도우 8이 이제 RTM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설치하시고 스토어에 들어가시면은 링크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아까 보셨던 데스크탑용이 아니고요. 그 저희 윈도우 8 UI 상에서 동작되는 앱입니다. 이 앱의 화면은 이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 터치에 최적화된 식으로 화면이 큼지막하게 되어 있죠. 한번 이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윈도우 8 UI로 가서요. 불행히도 아직 제가 터치 용 PC가 아니어서 예,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그 링크 클라이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좌측부터 현재 제가 그 참석할 수 있는 온라인 회의가 나오고요. 대화 상대 목록 기록하고 음성 메일 PC에서 사용하신 것 같은 동일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 이제 오른쪽으로 제가 그 대화 상대 목록에 추가한 그룹이 보이죠. 한번 눌러 볼까요? 예, 누르면은 해당 그룹 안에 있는 사용자들의 상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채팅, 음성, 화상, 그리고 대화 상대 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서 현재 이 사용자가 상태가 어떤지, 위치가 어딘지 이런 정보를 보시고 채팅을 하실지, 전화를 하실지, 화상회의를 하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럼 한번 제가 아까 보셨던 회의로 한번 이 클라이언트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를 좀 나가지 마시고. 예, 제가 좀 옆에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다른 여기 지금 접속되신 분한테 지금 보시는 게 그 링크의 대화창 화면입니다. 사용자의 사진이 이렇게 보이시죠? 예. 사진이 보이고 채팅 내용들이 가운데 대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폰에서 사용하는 식의 대화 화면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 느려지시네요. 예. 그러면 제가 추가할 때, 예. 방해 상대가 되어 있네요. 자,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회의에 이제 초대가 됐습니다. 예. 초대 들어가 보면은, 예.
그 링크는 그 모바일 화면, 타블렛 같으면은 화면의 이제 해상도가 커지긴 했지만 대부분 7인치에서 10인치, 윈도우 8이 탑재된 타블렛들 같으면 10인치 이상의 화면이긴 한데요. 화면이 작습니다. 이 작은 화면에 아까 PC에서 보셨던 모든 회의 컨텐츠들이 다 표시된다라고 그러면은 화면이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내용을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8용 클라이언트 같으면은 화면을 세 가지를 씁니다. 이 세 가지를 화면 스크롤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게 그 파워포인트 자료 공유고요. 오른쪽을 스크롤해 보면은 현재 지금 참석자를 보실 수가 있죠. 참석자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스크롤 해보면은 예, 채팅창 부분이 있죠. 채팅, 음성, 화상, 컨텐츠 이 세 가지를 화면을 분할하여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예. 어떠신가요? 좀 저희가 지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회의, 웹 클라이언트, 또 모바일 클라이언트 이 모든 부분에서 링크 2013에서 아주 향상된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고 바로 당장 이제 또 써보실 수 있는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예, 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예, 그럼 다시 민경찬 차장님께 자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좀 주시죠. 예, 데모 잘 보셨죠? 이제 마무리를 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링크를 도입하심에 따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제 기업 고객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점을 네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하실 수 있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게 바로 지금 스마트워크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연결된 환경, 그리고 세 번째 보다 간편한 관리, 그리고 배포 유연성, 이러한 이제 네 가지 사용자 입장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는 링크 웹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API죠. 정정하겠습니다. API를 갖고 개발자분들께서도 편리하게 링크 관련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들을 추가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용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의 이점 중에 하나로 개발자 측면도 제가 추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자주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링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크 서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내의 서버를 구축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아니면은 수고를 최소화하실 수 있는 그 링크 온라인 방식이 존재를 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링크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환경인지 서버 환경인지 온라인 환경인지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도입하시는 입장에서는 IT 부서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적절한 또는 뭐 결합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조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또는 데모 중간에 궁금하셨던 사항은 김진호 차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김진호 차장님은 세션 끝나고 나셔서 어디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오피스 체험존에 그 오피스 존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궁금하신 사항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요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질문이 없으신 걸로 질문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쪽으로 좀 가서 듣겠습니다.
예, 링크가 오피스 앱들이랑 연결돼서 서비스 된다고 보여줬는데 저 언뜻만 봐서는 저 아웃룩 정도에서 보여서 보여지는 거 정도 순으로 봤는데 저게 생산성 측면에서 봤을 때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거나 엑셀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해당되는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가능한 건가요, 저게? 예,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제가 부탁을 드린 질문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아까 아웃룩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파워포인트와 엑셀에서도 가능하고요. 워드도 가능합니다. 그 문서의 속성 화면을 보실 때 작성자 명이 그 사내 링크 유저의 이름으로 기입이 되어 있다면 이메일 주소 등으로 아니면 뭐 엘리어스가 되겠죠. 기입이 되어 있으면은 그 이름에 맞는 그 컨택 카드가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상태 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클릭하셔서 해당 문서 작성자와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침 체험존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실습해 보실 수 있는데 워드의 메모 기능과 파워포인트의 메모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은 무엇이냐면 제가 문서를 검수를 할 때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해당 부분에 커서를 놓고 제가 메뉴에서 메모 삽입 기능을 넣게 되면 저의 의견을 달 수 있습니다. 마치 SNS와 같은 형식처럼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남기면 제 컨택 카드가 거기 표시되고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넘겨받은 상대방 그 밑에 댓글을 달듯이 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또는 그러한 수정 방법보다는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회신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상태 정보가 붙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회신을 하는 게 좀 이제 약간 시간의 지연이나 소모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거기서 컨택 카드를 클릭하고 원하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의사소통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 대부분의 거의 전 제품에 가까운 제품들과 통합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나요? 예. 제 입장에서는 쉐어포인트를 권장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쉐어포인트가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피스와의 컨택카드 통합은 링크와 오피스만 있으시면 됩니다. 예, 쉐어포인트는 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쉐어포인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서 공유라든가 공동작업 등 어떻게 보면 웹하드로 요즘 대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을 쉐어포인트로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고 쉐어포인트 내에서도 각 문서를 올렸거나 수정한 사람들의 컨택카드 또는 상태 정보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협업이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은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나머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밖에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셔서 바쁜 시간에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링크에 대해서도 더 많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해주신 김준우 차장님께 더 많은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